부산과 고성을 연결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마창대교 지나서 창원에 있는 양국터널을 지나게 되는데요. 그 터널에서 일어난 사고로 7중 추돌 사고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뉴스 나올 때는 11월 19일 날 뉴스에는 19일 날 낮 12시 40분쯤에 양국터널 안에서 차량 7대가 잇따라 부딪혔다. 그래서 트레일러 운전자 65살 A씨가 크게 다치고 또 두 명이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1톤 화물차가 급정지하면서 뒤에 또 다른 1톤 트럭 그리고 두 대 승용차 트레일러 등 6대가 연달아 추돌한 것으로 보인다. 제일 앞에 가던 화물차가 차체 이상이 있어서 고장이 나서 그래서 급정지한 것 같은데 앞에서 급정 쾅쾅쾅쾅 이렇게 됐다는 그런 사고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냥 다 크게 다치고 두 명이 한 분이 크게 다치고 두 분이 경상을 입었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좀 안타까운 질문입니다. 양국터널 내 후미추돌 사고로 그래서 할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손녀께서 저한테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영상이 할아버님 차의 영상인데요. 터널에 들어가던 장면, 그 다음에 사고나기 직전까지는 찍혀있는데요. 이게 이 사고로 그냥 어디 좀 다치시는 정도여야 될 텐데 다른 두 분은 다치기만 했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다치기만 했는데 할아버님은 트레일러를 컨테이너 싣고 가던 그 트레일러의 운전자이신 할아버님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 터널에 들어가는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시속 80도로네요. 시속 80도로 터널 들어갑니다. 앞에는 카 캐리어가 갑니다. 1차로 가고 있고요. 카 캐리어를 따라서 들어가는 터널에 80도로예요. 들어갔는데 앞에 차가 앞에 차 브레이크 잡고요. 여기까지. 예.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영상 보시죠. 앞에서 연쇄 추돌이 되는 거예요. 연쇄 추돌 되면서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데요. 문제는 차 속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미 속도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쿵 하는 정도야 되는데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절대 사망사고로 갈 수가 없었던 사고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앞에 차 브레이크 잡고 뒷차도 같이 브레이크 잡고 쿵쿵쿵 이 정도거든요. 속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터널에 들어가서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터널 안쪽이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이게 뭔가요? 뭔가가 뚫고 들어왔습니다. 뚫고 들어왔고 저길 뚫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운전자죠, 운전자. 운전자 목 부위 여기 아닙니까? 그대로 뚫고 들어왔고 그리고 의자가 뒤로 제껴졌어요. 이 정도로. 저게 뭘까요? 저게 바로 앞에 차는 카캐리어예요.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차입니다. 여기다가 자동차 이렇게 싣고 다니는 차잖아요. 그런데 빈 차로 가면서 저 차가 이겁니다. 이거. 요거, 요 칼날 같은 거. 이게 뚫고 들어온 거예요, 이게. 여기, 원래 차는 여기까지예요. 근데 뒤로 이만큼이 2층 상판의 그 칼날 부분, 그것이 70cm 뒤로. 브레이크 등보다. 그러니까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서요. 여기까지는 브레이크 등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요. 근데 이 뒤로 이렇게 칼날 같은 게 이게 완전 칼날이에요. 보세요.
칼날이에요. 이거 보세요. 칼날이잖아요. 칼날. 그리고 이런 게 나오면은 뒤에 뭔가 빨간 리본을 길다랗게 되는데 색발해갖고 이게 리본입니까? 이게? 여기 콩할 정도였는데 이게 그냥 뚫고 들어온 겁니다. 경남 소방본부에서 제공한 뉴스를 보면은요. 아까 KBS 뉴스도 이렇게 뚫고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요. 저 칼날이. 아, 그 요거 없었으면 콩 하는 정도인데. 이번 사고, 안전거리 미확보, 블박차에 100% 잘못일까요? 그런 쪽에 가려고, 그렇게 지금 가고 있대요. 안전거리 지켰으면은 앞쳤을 때 멈췄다는 거 아니냐. 그런데, 좋다 이거예요. 안전거리 미확보는 좋다 이거예요. 미리 좀더 충분한 거리를 두고, 좀더 여유를 더 두고, 내 차가 빨리 못 멈추니까, 차가 크니까, 앞차로 거리 좀더 두고 왔어야 된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칼날을 뒤에다 딱 받치고 다니나요? 왜 칼날을? 저 칼날을 저렇게 받치고 다니면 저거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가서 보통 쿵 하더라도, 쿵 하면은, 대형 트럭 밑에 보면은, 밑에 안전바가 있죠. 차가 그대로 쑥 승용차로 밑으로 끼지 말라고 안전바가 있습니다. 그런 조치를, 그리고 뒤에 보면 제일 밑에 타이어 이렇게 달려, 저 보조 타이어 달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안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동차 끼지 말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위에도 왜 칼날을 뒤에다 이렇게 하고 갑니까? 지금 이 할아버님 차에는 20리터 컨테이너에 수출용 진로소주 정량이 실려 있었습니다. 20톤 정도 추정되는데요. 충돌 당시 칼날 같은 부분이 뚫고 들어와서 의자가 뒤로 완전히 젖혀지는 과정에서 뒤로 쓰시니까 브레이크까지 붙을 수 있어. 그러니까 브레이크 밟고 딱 이리 되는 바람에. 물론 그 전에 브레이크를 잡아서 부딪히지 않도록 거리를 두고 멈춰야 되죠. 네. 그 뒤차 잘못이라 하더라도 왜 칼날을 뒤에다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그거 그렇게 펼치고 다니는 게 맞나요? 그리고 뒤로 돌출되면 안 되고, 그리고 접고 다녀야 될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주변 카 캐리어 관련 업자이신 지인분께 알아보니까 차량 검사소에서 칼날 같은 부분은 90도로 접어서 운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근데 이걸 이렇게 펴고 다니면 여기에 그냥 할아버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냐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양국터널에서 앞 차량의 카캐리어에 브레이크 동보다 약 70cm 정도 뒤로 돌출돼 있던 칼날 같은 상판 적재대가 그건 잘안 보이죠. 아까 영상에서 잘안 보였어요. 그리고 유리창을 뚫고 들어갔고 할아버지는 기도절단. 여기를 때린 거예요, 여기를요. 여기를. 목을 그대로.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 보세요. 요건데요, 요거. 요게 보입니까? 지금 안전 색깔, 요거보다 7cm가 뒤로 더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돼갖고, 요거보다 뒤로 7cm 더 나온 칼날. 보이지도 않는. 브레이크 잡아서 그냥 그렇지 여기 없었으면 요거 부딪히고 그냥 콩 했을 텐데 근데 저게 뚫고 들어왔고 그리고 브레이크를 계속 꾹 밟으면서 쿵 했겠죠. 그리고 앞부분만 유리만 좀 깨졌겠죠. 그런데 이거랑 부딪히는 순간 브레이크 발을 놓치면서 카캐리어 운전하시는 분들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연세가 상당히 있으신데요. 방송에 소개된 거는 만 65세시라는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나이로 치면은 66, 67세 되시겠죠? 그 연세에 그래도 열심히 일하시던 분인데, 저 칼날, 저렇게 다니는 거 맞습니까? 이 칼날이 보입니까? 지금 여기 칼날이 두개 있거든. 여기도 있고요. 보입니까? 여기에 뭐 리본이 보입니까? 저 칼날을 뒤에다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 저기 옳습니까? 카캐리 운전하시는 분들, 저 평소에 저 칼날 뒤로 저렇게 하고 다니십니까? 저렇게 안할 것, 저거는
차 실을 때 고일로 쭉 올라가라고 바닥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때만 이거 나머지는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접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과연 뒤차 운전자 할아버님의 질문자 할아버님의 100% 잘못입니까? 안전거리 몇 번 하더라도 콩 했을 건데 그냥 콩 했을 건데 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차가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앞차 운전자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카캐리 운전하시는 분들의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찰과 보험사에서는 저건 안전거리 미확보, 뒷차의 잘못이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앞차에 잘못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 칼날. 앞차 운전자 처벌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앞차 운전자의 칼날을 갖다 뒤로 저렇게 하고 간 거. 처벌해야 된다. 그리고 앞차가 책임져야 된다. 아니다. 뒤차의 안전거리 미확보, 뒤차의 100% 잘못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긴급 투표해 보겠습니다.